네, 먼저 이렇게 그 카오스 재단에서 강연을 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또 이 세포막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하고 생각해 보시려고 와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세포막이 주제고요. 근데 그 이 제목이 경계와 소통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다른 그 좀 제목을 땄었는데 2월 달에 그 강연자 교수님들이 다 한번 모이시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저보다 훨씬 연배 높으신 교수님들이 제 이 톡을 이 세미나를 미리 좀 보시더니 이거보다 좀 이렇게 장명을 아주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경계와 소통이라고 해서 그 이제부터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세포막이란 건 과연 무엇인지 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광현미경 사진인데요. 저희가 다세포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이 빼곡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집해 있는 저희가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광현미경 사진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인데요. 그 세포막 오늘의 주제를 이 세포막을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이 보시면은 여러 세포들이 이렇게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서부터는 너 땅 이렇게 경계 아주 명확한 경계가 되면서 동시에 저희가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이 다세포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세포들이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통이 깨진 가장 비극적인 예가 바로 저희 몸속 안에 생기는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세포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당연히 그런 소통은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면은 이 세포막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경계, 그러니까 이 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어떻게 그게 동시에 그런 걸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또 생물물리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 강연의 주제가 물질에서 생명으로라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맨 첫 슬라이드로 이제 선택한 것이 과연 그럼 세포막은 어떠한 물질들로 어떠한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나입니다. 이제 이게 그 분자 생물학 세포 생물학 그 교과서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지질 분자들이 세포막의 어떤 기본적인 재료인데 여기에 그 지질 분자들 대표적인 지질 분자들의 어떤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화학식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좀 이제 공통된 패턴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교과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패턴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근데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여기 보면 마이너스 차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물과 친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친수성이라고 하는데 물과 친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어떤 연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굉장히 긴 마치 올챙이 꼬리와 같은 이렇게 긴 꼬리가 있게 되는데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비교적 화학식이 단순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카본하고 저희가 탄소와 수소만이 계속 나열된 상태로 이어진 긴 꼬리가 있게 되는데 이런 긴 꼬리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질 분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머리는 물을 좋아하고 꼬리는 물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머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을 좋아하고 아주 물을 싫어하는 두 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쓰는 비누 이제 이렇게 때를 이제 세척하려고 쓰는 비누도 약간 이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누는 보통 꼬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질 분자는 정말 물을 싫어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꼬리가 두 개나 가지고 있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들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도 이 세포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 건강에 이제 많이 염려하시는데요. 뒤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 분자들을 어떤 그 이제 신경 세포에서 신경 소포체라고 뒤에 나오는데 그거에 그 이 성분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요 그림을 이해하셨으면은 요 그림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요 원형표의 안쪽에 나와 있는 뭐 PC니 PS니 P라고 하는 것은 요 머리의 성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 꼬리 그 바깥쪽에 하얀색 이 원은 뭐냐면은 요 꼬리의 성분을 표시한 것인데 요 뒤에 숫자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요. 앞에 보시면 40, 38, 뭐 32, 34 이런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꼬리의 길이가 탄소 32개, 탄소 34개 굉장히 이런 긴 꼬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두 개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뭐냐면은 그 저희가 만약 이런 걸 이제 그 어떤 화학적으로 어떤 생물 물리적으로 이런 걸 이해하려 그러면은
세포 밖에서 이 지질 분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보시면은 조금 그 제가 키우긴 했어도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요. 이 꼬리의 길이가 14, 16, 기껏해야 18, 제일 긴 게 한 18 정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 화학의 기술로도 아직 이렇게 긴 꼬리를 잘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좀 이따 패널 토론에서 나오겠지만 세포막이 상당히 이제 다른 생물학에 비해서 좀 그 어떤 그 연구가 이제 뒤쳐져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이 뭐냐면은 실제 어떤 이런 생물학 안에 있는 생물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다양한 지질 분자를 아직 사람의 화학 기술이 모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 분자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세포막을 이룰까에 대해서 고토와 그랜델이라는 두 과학자분이 1925년에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셨습니다. 그 실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몸속에 안에 있는 적혈구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적혈구를 탁 터뜨려서 이제 그 전에 세포막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터뜨리고 내용물은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적혈구에 그 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 뭐지만 지질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질 분자들만 잘 이렇게 그 물 위에 펴가지고 이렇게 한 면을 도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팅을 하신 다음에 이 두 과학자가 한 일이 뭐냐면은 요 사이에 지질 분자가 있는데 양 끝쪽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미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모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점점 요 두 개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 안에 압력이 이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어느 점까지는 요게 이렇게 컴프레션 이렇게 수축이 되다가 어느 이상부터는 더 이상 수축되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거기선가 이제 구조가 형성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요 그 면적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자기들이 터트린 적혈구의 표면적에 딱 두 배에서 멈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측을 하셨냐면은 아하 지질 분자가 이렇게 앞뒤로 양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층을 이루게 되면은 요 지질 분자들의 딱 두 배가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표면적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알아낸 사실이 아 세포막은 지질 분자의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확인한 결과 진짜로 이런 세포막이 지질 분자의 이중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론인데요. 세포막은 지질 분자의 이중막이고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왜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세포라는 어떤 생명체라는 것이 이 지질 분자의 이중막을 자기의 외벽으로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까지 DNA에 대해서도 들어보셨고 생명체가 그러니까 DNA를 자기 어떤 생명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RNA를 그보다 변화무쌍한 RNA를 전령체로 선택을 했고 오늘도 이제 많이 나오긴 단백질을 이제 그거의 실제 생명체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 생명체가 자기의 외벽으로는 이 지질 분자의 이중막을 자기 외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일단 지질 분자 이중막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저희 생명체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물에다가 지질 분자들을 풀어놓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머리 부분은 이제 물 쪽으로 가게 되고 물을 극도로 싫어하는 꼬리가 두 개나 있게 되니까요. 요거를 물로부터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중요한 것이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질 분자의 이중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포막은 매우 유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이 꼬리를 물로부터 감추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꼬리가 물로부터 감춰져 있는 한 이게 좀 휘어져도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해서 예를 들어서 세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누른다고 이게 유연하지 못해서 터져버리면은 이제 말짱 그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다는 강점을 갖는 동시에 매우 강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여기서 칼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뭔가 아주 우리가 저희가 상상을 했을 때 나노 수준의 이렇게 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후벼 이렇게 찔러 넣으려 해도 이게 찔러 넣어지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이제 그
저 꼬리들이 물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우 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물질이죠. 굉장히 유연한 동시에 절대 찢어지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포가 이제 현명하게 선택한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아까 보신 적혈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세혈 저희가 모세혈관이라고 그러죠.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 굉장히 막 이렇게 모양이 구겨지더라도 그 모세혈관만 지나고 나면 다시 자기의 모습을 봉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포 바깥쪽에 아이온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가장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원자 정도로 되어 있는 아이온도 이 동시에 세포를 투과할 수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가진 아주 이상적인 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포막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형성된 근데 중요한 게 2차원 유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포막은 왜 유지되고 있냐면은 요 두 개의 꼬리를 물로부터 감추기 위해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유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놀라운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만일 저희가 상상을 해서 여기에 있는 분자 그 지질 분자 하나만 저희가 시간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옆에 지질 분자들과 위치를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놀라운 특성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평면에 갇혀 있기 때문에 2차원이란 말을 썼고 지질 분자들이 이렇게 고체처럼 자기 자신에만 이렇게 딱 한정돼서 거기서 그냥 좀 떨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옆에 있는 지질 분자들과 위치를 바꾸면서 이 위치를 바꾸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것을 뒤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유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저희 그 세포막 건강과 세포막과 저희 건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이제 뭐 텔레비전도 보시고 이러시면은 이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어떤 지방산을 저희가 많이 먹어야지 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거 뭐, 예, 불포화지방산을 먹어야지만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잠깐 저희가 아까 2차원 유체 고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이제 지질 분자들의 구조인데 화학식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의 머리 연결 부분이 있고 긴 꼬리가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다르죠. 꼬리에 여기는 계속 그냥 선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여기는 가다가 선 두 개로 연결돼 있는 이제 화학에서는 더블 본드라 그러는데 더블 본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이 더블 본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밑에는 카본이 탄소들이 선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이 두 개로 그러니까 이게 막대기를 두 개로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요 하나로만 붙어져 있는 저 꼬리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출렁출렁 꼬리가 이렇게 올챙이 꼬리처럼 막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더블 본드로 형성된 건 그 위에도 출렁출렁 할 수 있고 그 밑에도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일 수 있지만 저 더블 본드 왜냐하면 그 탄소 두 개를 탄소 사이를 두 개의 막대기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딱 그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연한 선이 있다가 딱 한 부분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개념적으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이렇게 꺾어서 그리게 됩니다. 여기는 꺾여져 있고 잘 안 움직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이제 이런 지질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까처럼 지질 분자의 이중막 이렇게 머리 쪽 아래쪽 머리 쪽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이 그 지질 분자 이중막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은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물이라는 H2O라는 똑같은 분자가 있지만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지질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온도가 낮아지면은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젤 페이즈라 해서 젤 상태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빳빳하게 자신에 고정돼 있고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얼음이 물로 녹듯이 이렇게 원래 아주 굉장히 그 성냥각 예전에 저 이제 성냥각이 있었거든요. 그 성냥각에 지질 분자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마치 이 지질 분자들이 녹아가지고
약간 비정렬된 그 여전히 이중막이지만 이중막을 이루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분자들이 점점 이제 제자리에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있어서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런 막이 건강할 걸로 생각되세요? 요런 막이 건강할 걸로 생각되세요? 당연히 위에 거입니다. 그죠? 이게 아까 그 생명체가 지질 분자의 이중막을 세포막으로 선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연함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딱 보기에도 자기 자신의 지질 분자가 고정돼 있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퍼석 하면서 이렇게 부서질 것 같지 않습니까? 부서지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 귀중한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밖으로 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분자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요런 분자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반대로 요런 상태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런 분자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요런 분자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아래와 같이 잘 정렬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성냥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냥각이 그렇게 가지런하게 정렬하려면 어떤 성냥이 필요하죠? 이게 고든 성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누가 이렇게 분질러가지고 나면은 이게 잘 정렬하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같은 원리로 이렇게 그냥 고든, 그러니까 꼬리가 그냥 고든 여러 가지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그 잘 정렬, 그러니까 정렬이 그냥 잘 된 상태에서 아주 움직이지 못하고 퍼석퍼석한 세포막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일부러 좀 휘어놓은 성냥을 반쯤 꺾어놓은 요 지질 분자들이 있게 그런 것들이 섞여 있게 되면은 잘 정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만쯤 정렬된 그러한 세포막이 돼서 이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 분자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치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어떤 훨씬 유연한 세포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요 표에서 보시면은 요 이게 녹는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빳빳한 지질 분자들로 되면은 요 녹는 점이 55도. 저희가 쓰는 이제 섭씨 55도가 돼야지 굉장히 높은 온도죠. 저희 체온이 37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37도에서도 이렇게 단단한 그냥 세포막이 되는 건데 만일 저희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더블 본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질들을 섞어주면 이게 영하 22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하 22도에서 벌써 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격한 차이인 거죠. 뭐 55도가 51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55도에서 영하 22도로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세포막의 어떤 특성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화지방산만 먹게 되면은 고든 꼬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지방을 먹은 걸 가지고 저희 세포에서 이제 꼬리를 지질 분자에 붙여가지고 세포막을 만들게 되는데 재료가 포화지방산 저희가 섭취한 것밖에 없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빳빳한 성냥개비 같은 꼬리를 이제 붙여가지고 지질 분자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저희의 세포막이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그냥 퍼석퍼석하게 돼가지고 이제 자꾸 저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혈관도 터지게 되고 그런 이제 아주 그런 어떤 그 건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불포화지방산을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꼬리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꼬리들이 많이 들어야 돼서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유체 마치 이렇게 그 안에서 지질 분자들이 계속 그 모양 그 위치를 바꾸게 되는 그런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기름이 좋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상온에서 굳지 않는 기름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 같은 것들은 이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렬이 안 되니까 상온에서 녹지를 않고 녹아서 정렬이 안 돼 있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저희 이렇게 뭐 소기름 같은 거는 벌써 조금만 굳고 나면은 바로 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냥 20몇 도만 돼도 워낙 이게 고든 성냥감 같기 때문에 이제 금방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조금 너무 간략화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섭취하게 돼서 지질 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휜 지질 분자니까 이렇게 불포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지방산을 섭취하시는 게 이런 지질 분자를 저희 몸속에서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부대껴가면서 정렬이 되지 않고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그 유연한 세포막을 만들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지질 분자들이 모여서 위아래로 맞닿아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이중막을 만들어서 세포막을 이제 만든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그 계속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위치를 바꾼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세포막 어떤 연구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정립이 된 것이 1972년에 싱거와 니콜슨 이 두 과학자 분들에 의해서 처음 약간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때까지의 모든 학설들이 다 정립 이제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플로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는 학설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1972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으신 거세요. 지질 분자들이 이중막을 이루고 하지만 이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이렇게 경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세포막 사이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은 동시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옆에 세포하고. 그러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질 분자 이중막, 세포막 사이사이에 요 막단백질이라는 그 지난 그 김성훈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그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막단백질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게 2차원 유체에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막단백질뿐만 아니라 이 개개의 지질 분자들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세포막의 어느 한 부분에 신호가 전달되게 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세포막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망망대해 같은 거죠. 그것으로 결국은 다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섞이고 있는 상태다. 어느 하나에 국한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것들이 섞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세포에 온 신호가 이 그 평면을 따라서 전파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분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있으니까 어떤 그러한 상태 여기서 이제 플로이드 유체 모자이크 모델이다 이런 해가지고 이게 1972년에 어떤 정립된 저희 세포막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하지만 울타리 안에서는 건강한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분자들이 위치를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섞여서 그 안에서 신호가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좀 이걸로부터 이제 한 저희가 그러니까 72년부터 90년 말이니까 거의 한 25년 정도 이렇게 플로이드 모자이크 모델을 거의 교과서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90년대 말에 좀 재미있는 학설이 하나 나와서 그거를 지금도 이거는 약간 논쟁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지질 분자 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게 아니 여기 1단의 군이 있고 이거는 뭐 이제 조금 특별한 거고요. 여기가 있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이것을 먼저 비교해 보면은 머리는 거의 뭐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부분이 지금 다른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연결 부분이 좀 크게 다른 걸 알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런 걸 인지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P가 들어간 연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와 같이 OH기, 하이드록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화학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연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연결 부분이 그럼 그 멤브레인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겠습니까? 물에 닿는 머리 부분하고 안에 굉장히 그 물을 싫어하는 그 꼬리 부분 사이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 부분에 한마디로 이 경계 부분에 지금 뭔가 화학이 다른데 거기에 또 위치하는 것들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에 어떤 그 학설이 나왔냐면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싱거와 니콜슨 교수님의 플로이드 모자이크 모델은 이 멤브레인이 거의 하나가 굉장히 균질한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섞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균질한 망망대해 같은 저는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적으로 섞이는. 근데 아마 그러면은 신호를 여기서 여기까지 전파하는 데는 좋지만 너무 이게 어디가 어딘지 그냥 끝이 알 수 없는 망망대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사이몬 교수님이라고 유럽에 계신 교수님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런 그 두 번째 이런 걸 스핑고리피드라 그러는데 스핑고리피드와 콜레스테롤이 떠다니다 서로 만나게 되면은 점점점 모일 거다라는 사실 그런 걸 관찰을 하셔서 다음과 같은 학설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스핑고리피드와 콜레스테롤들이 만나면 점점점점 만나가지고 이 거대한 이 그
세포막에 뗏목 어떤 이렇게 구별된 약간의 아주 조그만 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거는 그 어떤 좀 상상도인데요. 이렇게 지금 망망대해 이런 그 스핑고리피드와 콜레스테롤 이루어진 섬들이 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셀 멤브레인 세포막에는 이런 지질 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이러한 단백질들 중에 일부는 이런 망망대해보다는 이런 섬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단백질들도 떠다니다가 저런 섬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포획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고 기능을 수행하는 막단백질들이 아주 직접화된 저게 아주 이제 아주 이렇게 더 높은 농도로 모여 있는 이러한 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장애인이 지금까지도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이제 학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이먼 교수님이 저런 거를 주장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망망대는 이 소통하는데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신호가 그냥 와서 어디론가 그냥 저희 막 그 저기 예전에 뭐 영화도 보면은 이렇게 그 저 바다에다가 무슨 저기 그 유리병 안에다 편지를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좀 그 프로테인들도 그러니까 단백질들도 모으고 그래서 뭔가 무엇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소통 어떤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통에 이제 그런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지질 뗏목이라는 것이 19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에 나와서 이제 완전한 망망대에는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좀 다채롭게 구획화된 것이 셀 멤브레인 그러니까 세포막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어를 바꿔서 저희가 이제 그럼 소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경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세포 사이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막에서의 소통 중에서 대표적인 그 얘가 여기 잘 나와 있지만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이제 딱 그 느낌에도 굉장히 아주 그 소통에 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 첫 번째 신경세포가 두 번째 신경세포한테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뭐 전기 신호를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화학적 신호를 멤브레인, 요 세포막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라는 사실이 60년대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은 요 신경세포의 말단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저희가 수제비를 떠넣듯이 조그만 세포막의 덩어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세포막이 어디도 물에 닿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렇게 조그맣게 수제비를 뜨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기 혼자 이렇게 싹 그 이 오므리게 됩니다. 자기를 완전한 이렇게 구형의 형태로 그리고 신경세포가 이 안에다가 저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렇게 머금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신경세포 간의 그 이 통신을 어떤 소통을 필요할 경우에는 이 신경세포에 외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벽과 요 아까 조그맣게 따놓은 풍선들이 원래 두 개에 나누어져 있던 세포막들인데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만듭니다. 합쳐지게 만들면은 그 결과로 원래 이 안에 갇혀져 있던 뉴로트랜스미터, 신경전달 물질들이 분출이 되게 되겠죠. 그거를 분출된 거를 두 번째 신경세포가 감지함으로써 신경세포 통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인데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신경세포 통신은 저 세포막을 결과적으로 분리했다가 다시 합치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저런 걸로 다 저희가 이제 생각도 하는 건데 이런 고도의 정신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소통의 예는 바로 성장 호르몬 리셉터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한 다세포 생물인데 이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저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거의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른팔에 있는 뼈나 세포들이 자랄 때 이게 소통을 해서 왼쪽 팔에 있는 뼈와 세포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거의 같이 자란 거거든요.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저희 이런 그 여기가 세포막이고요. 거기 세포에 아까 여러 가지 막단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막단백질들이 이런 안테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날라오게 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을 얘가 잡아가지고 안에다 신호를 뿌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이 안테나인데 신호를 뿌려주게 돼가지고 그 신호가 결국은 저기 밑에 DNA까지 전달이 되게 돼서 이제 그 저희가 세포가 자라나고 어떨 때는 자살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 그 세포 간의 소통을 할 때는 이런 세포막에 안테나들이 있어서 신경세 이런 아까 세포 간의 소통을 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예로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능한 한 질문은 뭐냐면은 요 막단백질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복잡한 기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세포막은 이제까지 본 저희 이중 지질막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동적인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소통에 있어서는 요 막단백질들이 주역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단백질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 싱건 니콜슨 교수님의 플로이드 모자이크 모델인데 이런 막단백질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굉장히 이거 모식도로 그려진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 지질의 이중막, 지질 분자의 이중막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막단백질들이 박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죠. 그래서 요 막 안에서는 이렇게 코일로 되어 있고 이 코일과 코일 사이는 이제 저희가 링커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 막의 두께가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5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5나노미터. 저희가 마이크로미터가 100만 분의 1미터거든요. 1나노미터는 거기서 1000분의 1이 더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나노미터는 굉장히 이 그 얇은 두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물과 닿아 있는 친수성 부분, 여기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부분, 다시 친수성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5나노미터는 엄청나게 얇은 두께 안에 친수성과 소수성, 굉장히 다른 또 다시 친수성, 화학적인 성질들이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단백질들은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그런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쪽이고 아미노산 중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 막단백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멤브레인에 걸쳐 있는 부분에는 물을 싫어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아까 지질 분자처럼 물을 위에 그 멤브레인에 셀 멤브레인에 세포막에 위와 아래에는 물을 좋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단백질과 달리 굉장히 이 5나노미터란 작은 거리 안에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물을 싫어하는 부분을 교묘하게 배치해가지고 저러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